예, 슬라이드 잘 보이시죠? 아직 안 아니, 안 되네요. 됩니다. 네, 안 됩니다. 나옵니다. 예, 케이스 발표하겠습니다. 70세 여자분이었습니다. 증상은 없었습니다. 총파를 하게 된 이유는 요즘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랩을 해서 OTPT가 높으면 이제 권유해서 총파를 하게 되는데요. 이 환자는 이제 당뇨가 있었고 디슬립이데미아 또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 있었습니다. 술, 담배는 하지 않았고 피지컬은 특별한 게 없을 거예요. ASALT가 많이는 아니지만은 46, 54 이렇게 나와서 초음파를 권유했고, 당뇨는 A1C가 6.5로 잘 조절되고 있었고, 바이러 마크는 남성이었습니다.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. 서브코스터 스캔으로 간과 담낭 주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. 일단 간에 보시면은 간 실질이 이 F가 증가되어 있으니까 패티 리뷰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고, 또 정도를 보면은 이 포타베이 네월이 약간 보이긴 하지만 많이 그래도 감퇴가 되어 있어서 뭐 마드레이트 투 시비어 패티 리뷰에 해당되는 속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주제는 그거는 아니고, 잘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프로브를 눕혔다가 세워 나가면서 관찰해서 미드헤파틱 베인, 포탈 베인, 그다음에 담낭을 관찰하게 되는데 담낭 부위가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 옆에 지금 표시된 이쪽은 이제 두레늄이나 엠처럼 공개가 될것 같고, 그 왼쪽에 있어야 되는 담낭이 지금 요건 엠처럼 쪽이 되겠고요. 이 팬그라스 헤드 쪽 이쪽 부위가 담낭일 텐데 잘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일단 담낭이 관찰이 안 되면은 뭐 이통 수술을 한다는 그 콜레스테토미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. 다른 수포스터로 다시 찍어 보시면은 처음에는 뭐좀 아까 찍으면서 잘안 나오는데 이게 좀 아주 역시 뭐 리브가 보이고 있고 뭐 포탈 베인 앞쪽에 바이덕트도 보이고 있고 이쪽에서 다시 보시면. 하이퍼에코기칸 리니언 한 이런 덴스티가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황세진 원장님 강의하면서도 좀 나오긴 했는데요. 그리고 그 오블릭 스캔으로 다시 찍은 게 보입니다. 지금 포탈 베인 앞쪽은 그 바이덕트가 되겠고요. 스트라이프 바이덕트 보고 그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. 이 부위가 조금 이상은 하죠. 뒤쪽으로는 뭐 포스테어 시에더링도 보이고 있고 이쪽은 스토막이고 여기가 이제 담낭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이 환자는 뭐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등지 영상을 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스포커서스가 좀더 위쪽을 잡았고 세워 나가면서 이 포탈베인 나온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담낭이 있는 자리가 잘안 보이게 되고, 그리고 오블릭 스캔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리니어한 칼시피케이션처럼 보이는 이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이 라인은 이 더블은 아니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보인 것 같아서 짐작하셨겠지만, 그리고 다른 스캔 이렇게도 보이고 있습니다. 보이네요. 한번더 이쪽 부위가 이제 CV가 되겠고, 뭐 CVD는 5.5mm니까 그렇게 증가되어 있지만 늘어나 있지만 정상 있고, CT를 이제 그 인에서 전에 찍은 거를 동영상으로 보시면 리버에 그 덴스티가 떨어져 있으니까 스패치 리버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고, 이쪽에 지금 보이는 게 CV인데 CV가 많이 작게 보이고 월의 캐시피케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탈 페이지에 ACT로 한번 보시겠습니다. 리버, 패티 리버 소견이고,
이제 포털베이즈면은 이제 바이덕트 같은 걸 좀 더 관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포털베인이게 그 앞쪽에 팬크레아스 여기에 이제 지배가 되겠고 이쪽에 팬크레아스 안에 있는 지배인데요. 뭐 습관 같은 면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소견이고 뭐 다들 이제 짐작하시겠지만은 이 환자는 이제 담낭벽에 그 캐시케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포슬린 집이 아까 전에 강의에도 나왔는데 크로닉 콜레스타이티스의 일종이 되겠습니다. 패티리브가 있고 담낭 자체는 작아져 있고 이제 월에 따라서 캐시케이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이제 신근 원장님한테 못 보내고 환자 경대병원에 가게 돼서 경대에서 아포로스코피로 이제 콜레스테톰이 시행했고 담낭이 동작해 4 곱하기 2cm 정도. 근데 이제 우리 사진 초음파나 CT상에서 특별하게 안에 내부에 스톤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수술 소견에는 스톤이 하나 있었고 옐로우 컬러고 뭐 1.9 곱하기 1.8cm 이렇게 스톤이 나왔고 진단면은 만성 담낭염에 담석증 동반돼 이런 걸 나왔습니다. 근데 이 뭐 병리 소견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CT나 전파를 봐서 포슬린 지비가 나왔겠죠. 그래서 요 이제 다른 이분은 이제 30대 남자로 딴 분인데 이 슬라이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기도 이제 스포코스 스캔이고 담낭이 보이고 있고 담낭이 물론 이제 이렇게 좀 잘 따라간 부분에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 포스트라인 섀도잉이 보이고 있는 이렇게 리전이 보여서 근데 요 부분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라인이 한 개가 아니고 담낭의 라인이 두 개로 이렇게 그 하이퍼 이렇게 보이는 걸 보일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포슬린 지비보다는 이제 담낭 안이 큰 데서 있을 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전에 사진에도 황승희 원장 강의 나왔지만은 이 지비 월이 일단 하이퍼에프릭하게 보이게 됩니다. 그리고 큰 스폰이 있을 때 스폰의 표면이 하이퍼에프릭하게 보이기 때문에 두 개의 더블 아크 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그 사이에는 이제 아주 줄어드는 작은 죄송합니다. 작은 그 발 때문에 이제 저에코로 보이는 D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이제 스톤 뒤쪽으로는 포스테리어 부스 섀도잉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이퍼에코 월 W 그리고 또 스톤의 에코 그 E 그리고 에코제닉 스톤 그 섀도잉에서 WES 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포슬린 지비보다는 스폰 피드 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이재준 원장님 예전 케이스인데 보시면 역시 하나의 그 하이퍼에프릭한 그 선으로 나타나고 있고 CT에서도 전체적으로 GB월이 전체적으로 퀴즈베이션 되어 있는 좀 컴플리트 타입으로 볼 수 있고요. 반면에 이제 이거는 박선호 원장님 경례 발표하신건데 보면은 요거는 이제 GB월이 좀 인터럽션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고 또 요거 자세히 보면은 우리 그 스폰 필드 GB처럼 이 고에코 저에코 고에코로 보이지만은 이 포스터 세조형이 보이지는 않고 내부는 또 이렇게 저에코로 보입니다. 그래서 여기 CT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인컴플리트 타입으로 그 뮤커자 레이어만 이 그 흡개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이 전파에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. 퍼슬린 GB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이너 GB월이 캘슘으로 인크루스트 되었을 때 이제 명명하게 되고 여러 가지 텀으로 나오는데 칼시파이드 뭐 GB 또는 칼시파잉 콜레스타이티스 좀 어렵지만 뭐 콜레스토페시지 크로니카 칼카리암 이런 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뮤커자 레이어에 그 싱글 캐시케이션 플락만 있는 경우에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월이 다 캐슘으로 리플레이스먼트 되면서 토탈 폴 디크니스의 그 포슬린 GB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. 루틴 콜레스테톰이라 했을 때 1% 미만으로 발견된다고 하고 우리 GB 스톤이 이 여자한테 많듯이 이 포슬린 GB도
여성에서 한 5대 1 정도로 거의 도미넌 삽니다. 그리고 골스톤이 발견되는 경우가 95% 정도에서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골스톤은 이제 칼슘 빌루루미네이트 스폰이나 또는 콜레스테롤 스폰 다 발견될 수 있고 또는 이제 담낭 안에 그 샌드스톤처럼 가득 이 스톤이 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박테리아 인펙션 담즙 내에 11에서 30% 발견된다고 하고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에서 보이는 그 로키탄스키 아쇼크 사이너스도 이 포슬린 GB에서 90% 정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. 우리가 꼭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마이크로니콜레스타이티스에도 이 그 RA 사이너스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부의 프레쉬가 담낭 내에 증가되면서 이 담낭벽 그 뮤크자증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더니에이션 되면서 RA 사이너스가 발견이 생기게 되고 아마 이런 쪽을 통해서 칼슘이 침착되면서 이제 그 컴플리트 타입의 리플레이스먼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컴플리트 타입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점막은 담낭의 묵혀장이 거의 사라지게 되고 패치 타입인 경우에는 이제 이 점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플라메토리 어피런스를 보이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남아있는 점막에 의해서 담낭암이 더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패솔리지를 보면은 이제 담낭암은 그 디퓨즈 어그레시브 말리너니스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좀 드물지만은 아이솔레이트 포커스만 갖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디퓨즈 다음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다. 그래서 치료는 뭐 예전부터 이제 콜레스테콤이를 보내왔고 뭐 기능도 일단 포슬린 GB가 생기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고 또 담낭암 위험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담낭 지금은 라파로스코피 콜레스테콤이가 더 분류가 되지만은 과거에는 담낭암의 위험도 때문에 오픈을 해서 그 콜레스테콤이를 하는 거를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. 지금은 보통 라파로 하고 있고. 그 무증상에서 그리고 무증상인 경우에는 뭐 그 인시덴탈하게 관찰됐을 때는 그 보존요법으로 그냥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파셜하게 이 리플레이스먼트 되는 경우에는 인텍스 목표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담낭암의 그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지만은 이제 GB머리 전체적으로 다 리플레이스먼트 되면 인텍트한 뮤크제가 없기 때문에 캔서 리스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. 제 케이스도 보면은 좀 인컴플리트한 타입인 것 같고 박선호 원장님 케이스도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컴플리트는 수술을 안 하는 겁니까? 그렇지만 일단 이게 포슬린 GB가 일단 와버리면은 컴플리트가 되면은 일단 거의 증상이 그 뭡니까 기능이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수술을 권유하는 게 그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학회나 이런 데 가면 뭐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항상 발표하는데 들으면 항상 디베이트가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는 뭐 컨트로버셜하다 뭐 항상 포카는 얘기가 뭐 크게 없는데 뭐 컴플리트한 경우에서는 뭐 실제로 뭐 애니얼 3%도 안 되는데 뭐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도 그때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긴 해서요. 그래서 컴플리트면 뭐 그냥 뭐 또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뭐 굳이 안 해도 되나 뭐 싶기도 한가 싶었어요. 예. 사진 한번 보실 수 있나요? 제가 이거 약간 좀 번외 질문인데 동영상에서 그 원장님 프리퀀시는 일부러 2.1을 좀 맞추시는 편인가요? 이게 뭐죠? 이게 그냥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에 제 홍파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보통 이제 다이 돌출하는 프리퀀시를 낮추는 경우는 아주 비만하거나
화질 리뷰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게 이 뒤쪽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아마 1등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. 근데 보통 요거는 이완전도 안 바꾸고 그냥 이게 세팅빔 2등파인데 다른 분들은 제가 좀 약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? 저는 잘 모르겠네요. 보통 이제 2.2 그러고 조금 이제 뚱뚱하고 잘 안 보이는 경우는 2.8로 조금 더 낮춰서 보기도 합니다. 디폴트 세팅으로 많이 꺼져. 네. 여기는 안 들립니까? 아 예예. 아 손진영 원장님 아까 전에 그 컴퓨터 시스템 발표에서 케이스에 스테이지 1의 GB 캔서가 있던데요. 그 거기 아 예예. 머리 약간 레귤러하게 약간 두꺼진 그런 게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순딕 타입의 아데노마이어 마토시스 같은 경우에 약간 작은 오바란 메스처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. 예, 그런 예. 경우에 이제 아드노마이오바티시스 같으면 시스템 좋거든요. 팔로우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전에 디지털 캐스트로 CT를 뭐 적극적으로 권하시는 편이신지 스테이지원은 당연하게 되죠. 일단 그 품딕 아데노마이오바티시스라고 생각돼도 일단 한 번쯤 근육해 봅니다. 그래서 예, 조금 뭔지도 더 궁금하고 확인할 필요도 있고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비나인으로 생각돼도 일단 분위기하고 아까 그 환자 같으면 또 보령이고 또 이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하고 다르게 그냥 일행별로 머리에 피크닉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CT를 권유했고요. 그렇지 않고 조금 비나인 근데 이제 프리지언 캡은 조금 다르고요. 그거는 안에 내부가 없고 그냥 스틱처럼 보이고 좀 친근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확실한 종이면은 잘 권유는 안 하지만은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같으면은 내부에 좀 차있는 소견이기 때문에 CT를 사실 권유하는 그건 맞고 보통 권유하면은 잘 찍고 오시더라고요. 그러면 CT를 찍으면 뭐 시크닝이 있으면 뭐 그게 캔서를 그 뭐 페이버라고 한 소견입니까? 그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그 뭐 다시 봐도 그때도 원장 케이스가 그때 특이해서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시 봐도 저건 저거 리버베이션 아티팩트도 심하고 저쪽에 아 잘 안 보이는 부위인데 생각이 사실 항상 뜨는 부위라서 뭐 물론 뭐 책에는 뭐 포지션 바꿔서 리볼 윈도우로 해서 보면 뭐 잘 보이니 얘기하긴 하는데 뭐 그냥 뭐 보면 뭐 없겠지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와 저거 이기면 정말 월마도 꽂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운 좋게 발견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GB도 작은 단계지만은 놓치지 않게 펀더스 쪽 그리고 이제 넷 쪽 이런 쪽을 굉장히 관찰해야 되겠습니다.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뭐 이제 저녁 시간에 CCR 했는데 이렇게 다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은 10월 7일인데 그때는 그 김용호 원장님 병원 6등에서 우리 양성 담도지랑 김대진 과장님, 담도암 박선우 원장님, 정례는 이수현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. 명절 잘 보내시고 10월 7일에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